성남FC 같은 경우는 조금 위축감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동호의 프리킥! 또! 오! 자책골이 나오네요. 자책골이 나왔어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경기는 원점! 자, 성남이 워낙 그동안 이제 경기를 많이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네. 조금씩 그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 골을 추격당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은 동점골까지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선수골을 일으켰던 김민혁 선수의 자책골이에요. 정동호의 프리킥인데 김민혁 머리에 맞고 네. 이게 절묘하게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자, 수원FC로서는 반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런 행운의 골까지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자, 뭐 킥이 워낙 날카롭게 잘 담고 강일이 선수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구석으로 들어가는 건 뭐 강일 누가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지금은 만약에 머리에 닿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래도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그래도 수비수가 저기서 머리를 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강일 선수로서 최선을 다한 방어였고요. 워낙 김민혁 선수였었죠. 아, 김민혁 선수. 그렇죠. 죄송합니다. 김민혁 선수 최선의 방어였고요. 워낙 그 프리킥이 좋았다고 그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